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다.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고 장래의 딸의 신랑이 될 사람과는 딸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딸을 작은 섬으로 옮기게 하여 별궁에 감금시켜 놓았다. 별궁의 주변에는 높은 담을 둘러치고 경비병까지 많이 배치해 놓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녀석은 어느 황야에서 홀로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몹시 추웠기 때문에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 큰 새가 날아와서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녀석을 물어올려 공주가 숨겨져 있는 별궁 안으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공주는 녀석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먼 섬으로 데려가서 숨겨놓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야, 오늘 교훈 뭐 할까? 오늘의 교훈. 아, 들어갔잖아.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한 거. 알았어요. 오늘의 교훈은 사랑은 무한하다? 사랑은 힘이 위대하다? 사랑은 힘이 세다? 였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